일반 매주와 쓰는 법이 좀 다른데요. 아이고, 팥 잘 익었네. 잘 익었어요? 네. 오. 이거 퍼서 물 빼고, 네. 이제 팥장 한번 만드시게요. 네. 이거 밀가루를 넣어야 돼요. 아, 그냥, 어머니, 이거 그냥 일반 밀가루예요? 네, 일반 밀가루예요. 일반 그 콩은 그런 어떤 찰기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뭉쳐놨을 경우에는 그게 흐트러지지가 않는데, 아. 팥은 지금은 네. 잘 뭉쳐지는 것 같지만, 네. 이거를 매주로 만들었을 때는 다 갈라져갖고, 완전히 콩가루처럼 부서져요. 아. 점성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점성을 주기 위해서, 끈적거리게 점성을 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밀가루를 넣어서 잘 이렇게 치대줘야 돼요. 잘 치대줘갖고 만들면 이제 점성이 좀 생기면서 네, 점성이 생기면서 마르면서 단단하게 말라져요. 딱딱이. 아. 셰프님 힘 좋으시면 이거 한번 쫙 그냥 치대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뭉쳐줘가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지려지고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치대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치댔다 싶으면 이렇게 아 구멍을 뚫어서 네 구멍을 뚫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 잘 말르라고 아 썩지 않고 잘 말르라고 밀가루에 들어간 거 그런 거 점성 때문에 네. 이게 그 삼투압 작용이 되지 않아서 이게 가운데는 썩는 것 같아요 겉에만 말르고 그래서 아.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 예전에 우리가 고추장 매주 6월달에 쓰잖아요. 예. 근데 고추장 매주가 썩지 않고 잘 말리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 모양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말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렸더니 진짜 안 썩고 잘 말르더라고요. 이와 같은 어머님의 비법은 조선시대 조리사에서도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 말려주면 제대로 발효된 팥 매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소금물에 담가 또 한 번 발효시키면 비로소 팥장이 완성됩니다. 이 팥장에다 채소를 묻히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데요. 설탕도 없고 소금도 없잖아요. 뭘로 묻히면 팥으로 묻혀야죠. 팥장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단맛도 해주고 그 소금의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게 팥장이에요. 네. 거예요.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 넣고 싶으신 분은 이제 넣으셔도 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팥장 자체를 별미로 즐겼습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 대신 팥쌈장을 버무려 먹곤 했는데요. 장떡으로도 제맛을 냅니다. 붉은색 팥장에 푸른색 미나리는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 보기에도 딱 좋은 장떡이 됩니다. 너무 대도 안 되고 네. 너무 질어도 안 되니까 빡세게 져서 주세요. 네. 지글지글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도는 팥장떡. 오묘한 빛깔이 더욱 입맛을 잡아당깁니다. 팥장으로 끓인 국물은 과연 어떤 맛을 낼까요? 된장도 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냥 또 한번 끓으면 이게 뭉쳐질 수 있으니까 아, 좀 퍼뜨리기도 하면서 네. 양념을 밑에 밀양념을 먼저 해주는군요 네. 팥장으로 밑간에 더욱 고소한 맛을 내는 지레기국 보기만 해도 겨울의 추위가 사르르 녹는 것만 같습니다 된장 맛과 비슷했던 팥장 음식으로 만들었을 땐 과연 어떤 맛을 낼까요?
맛있다. 약간 짭짤하고 간간한데 마지막에 그 팥이 씹히는 느낌 때문에 단맛이 싹 입안에서 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추장으로 꼭 밥을 비벼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애도 되겠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팥으로 장을 담근다 그래서 정말 의아해하고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찾아왔거든요. 네. 요리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팥으로 장을 담궜다, 매주를 썼다 믿나요? 황당하지 않나요? 팥장에 대해서 그럼 제가 전에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동네 어머님들 오셔다가 이제 이런 거 장떡 붙이면은 드리면 어머니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다 그래도 맛있다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쓰냐고 참 신기해 하시죠. 네. 그때마다 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죠? 그때 이제 조금 뭐 우쭐우쭐하죠. 야,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은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아, 시부모님은요? 네. 아, 여기에서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산소도 있어요. 아. 또 우리 또 시부모님께서도 우리 팥을 참 좋아하셨어요. 팥죽을. 아, 네. 그래서 더 제가 또 팥을 더 저도 더 많이 먹고 좋아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많이 끓여드렸거든요. 엄청 좋아하셔서. 팥장을 만들면서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더 나서 제가 이제 동짓날도 되고 하면 팥죽도 갖다 드리고 하는데 오늘 마침 계기가 있으니까 이거 장떡이라도 붙여서 팥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산소 앞에다 갖다 놓고 와야겠어요. 야, 산소 앞에 이거 갖다 놓고 맛있는 막걸리 한 잔 드리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동지라서 밤이 되게 일찍 시작됐어요. 네. 금방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 밤늦게까지 셰프님하고 같이 한 시간들 저도 또 좋은 추억이 되겠죠? 저는 이미 추억이 됐어요, 어머니. 작지만 붉은 기운으로 늘 우리 곁에 달게 기억되는 밭. 아우, 손이 계속 가는데, 이거? 팥을 엎어먹고 하면 아주 그날은 죽는 말이야. 잘 저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서 뿜어나오는 온기는 한겨울 얼어붙은 우리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보고 또 봐도 팥은 자꾸만 정이 갑니다. 네, 좀 맛 좀 보여드려야죠.